안녕하세요, 파머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해 초 게시했던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편집해서 올렸어요. 겨울이 다가오면 벽난로나 화목보일러가 있는 분들은 장작을 준비하실 텐데요. 장작을 패는 일이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에요. 저도 도끼로 장작을 패다가 손목을 다친 경험이 있어요. 패놓은 장작을 살까도 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유압도끼나 전동도끼를 살까 생각도 해봤는데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고 제 맘에 드는 게 없었어요. 불검국 아저씨들의 전동도끼를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만들어 봤어요. 감속 모터도 사고 몸체도 만들고 크랭크축도 만들고 도끼날도 가공해 오고 분전함도 달고 관리기 바퀴도 달았어요. 다 만들어서 시험 가동을 하는데 안 돼! 한 방에 훅 가버렸어요. 모터의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부분이 약해서 프레임이 꽈배기처럼 뒤틀려 버렸어요. 들어간 돈이 있으니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 뜯어내고 다시 시작했어요. 프레임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튼튼하게 보강을 했어요. 다시 조립을 하고 시험 가동을 했어요.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떨어지지 않는 받침을 만들어야 되겠네. 통나무가 펴져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미끄럼틀을 만들었어요. 전동도끼가 빨리 움직여서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서 도끼와 미는 받침이 밀착되지 않게 간격을 두었어요. 감속비가 120대 1이었으면 좀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힘은 좋아서 지름 25cm까지는 무난하게 펴져요. 미끄럼틀을 만들었더니 펴진 장작이 수레에 바로 담기고 좋더라고요. 지름 25cm 이상 되는 통나무는 한 번에 펴지지 않아서 돌려깎기 하듯이 빼야 돼요. 1차 실패의 원인은 회전 운동이 왕복 운동으로 변환되는 지점이 약해서 프레임이 뒤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점을 튼튼하게 보강을 했어요. 감속비 60대 1 감속 모터를 사용했고요. 전원 스위치 부분은 지인 찬스를 사용했어요. 이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장작이 수레에 저절로 들어가서 주워 담는 일이 없어졌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파무리의 전동 도끼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